피카부. 안녕하세요. 임팩트 1분 영어입니다. 조금 유치하게 시작했나요?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요. 어린 자녀들 있으신 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. 우리도 어렸을 때 게임하거나 할 때 숨바꼭질 같은 거 할 때 술래 정하잖아요. 그럴 때 코카콜라 마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죠. 이거 영어권 국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. 알려드릴게요. 이니, 미니, 마이니, 모 catch tiger by the toe if he hollers let him go 이니, 미니, 마이니, 모 그럼 한번 속도를 내볼까요? 이니, 미니, 마이니, 모 catch a tiger by the toe if he hollers let him go 이니, 미니, 마이니, 모 다시 한번요 이니, 미니, 마이니, 모 catch a tiger by the toe if he hollers let him go 이니, 미니, 마이니, 모 딱 정해졌을 때는 우리도 너가 술래 이렇게 말하잖아요. You are it. You are it. 너가 술래. You are it. 아니면 당첨. Chosen. Chosen. 물론 여기서 당첨은 복권 당첨처럼 좋은 거 아니죠. 예, Chosen. 너가 당첨.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.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무엇을 정할 때요. 안녕히 계세요.